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4.15 총선만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치루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도 선거 부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선거가 자신들의 수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국민들을 그냥 갖고 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여러분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러분 엿을 매기는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공짜표를 갖거나 친민주노총 후보가 공짜표를 받는 그런 부정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대통령을 우습게 보니까 국민들도 뭐 자연스럽게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4.15 총선 오산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이게 오산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걸만 봐가지고는 이 투표지가 사전투표지인 당일투표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검댕이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아주 인쇄에 아주 유력한 증거물이죠. 줄이 쳐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모서리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접어서 집어넣은 투표지가 아닌 겁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1년 이상 있었던 투표지들이거든요. 결국은 법원 제출을 임박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입한 그런 투표지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파주 올산시의 재검표를 담당했던 주심이 노태학 씨입니다. 다 깔아 뭉갠 거죠. 여기 오늘 공대일리 신문을 보면은 선거 사기꾼들이 국민을 갖고 놀다. 국민과 국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혀 윤석열 정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계속되는 공직선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져 버렸을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느리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베네수엘라나 동유럽의 벨라루스 등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격렬하게 항의하더라도 선거 사기 세력의 폭정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들 나라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선거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억압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선거 부정의 제도화 가진 무서운 점이다. 자신과 자식 세대가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정에 신음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제도화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엘리트층이나 이런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 위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무거운 그런 짐을 지울 수가 있는 선거 부정을 이렇게 다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건지 정말 이 참 대단한 일인 거죠.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단행하였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쳐서 이재명에 더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수천만 표입니다. 12만 5천 표만 더 훔쳤더라면 그러면 12만 5천 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12만 5천 표를 플러 처리하게 되면 25만 표죠. 총 조작 규모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거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폐인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예기치 않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선거 사기 세력의 실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자신감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도 6.1 지방선거도 훔치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본인들이 꼭 필요한 울산교육감 선거나 울산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들은 다 훔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문제를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해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35%가 적용됐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35장을 훔쳤어.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에게 대조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사망한 부인 대신에 출마한 인물이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정도로 조작이 심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 광역시에서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조작값 15%를 적용해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자인데 당선자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울산 남구나의 투표자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준석은 마치 기다리라고 했듯이 큰일 났다. 선거가 이 모양이면 다음 대선에, 다음 총선에서는 강남도 국민의힘이 위험하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준석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은밀한 작업을 옹호하였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인생은 기니까 지금은 이긴 것처럼 이준석이 보이지만 결국 들통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그 시야나 시계라는 것을 길게 보게 되면은 장난하면 반드시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하고 선관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뜻이 뭡니까? 울산 남구나의 우리 텃밭에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강남조차도 위험해질 것이다. 이준석이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조작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바람잡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길고 짧은 건 돼봐야겠지만 초년 출세를 저렇게 날리는데 두고 봅시다. 선거 부정이 덮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득표수 조작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배추잎 투표지는 하늘에서 왔다. 붉은 여름 화살표 투표지는 뭡니까? 바다 건너서 왔다. 밥바단 투표지는 행상보건톡지를 사용했다. 실종된 21장의 투표지는 알바생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록했다. 이렇게 헛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득표수 조작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부터 모든 투표에서 다 공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왕창 받는 후보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표를 다 만든 거죠. 그리고 표를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규칙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처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는 엄청나게 냉정한 너희들 도둑질 했지 이렇게 했지 문산업에서 몇 표 훔쳤지 법원업에서 몇 표 훔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봅시다. 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고 사악한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밝혀지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여기 다 나왔으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도 사기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에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눈치 보는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